그의 홍보 대행사인 코스타 커뮤니케이션즈가 CNN을 보낸 발표에 따르면 그래미상 후보에 5번 올랐으며 유명한 작곡가, 가수, 기타리스트, 영화 작곡가인 로비 로버트슨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80세였고 오른 병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로버트슨의 34년간 매니저인 제러드 레빈은 성명서에서 로비는 사망 당시 그의 아내 자넷, 그의 전 아내 도미니크, 그녀의 파트너 니콜라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알렉산드라, 세바스티안, 델핀, 그리고 델핀의 파트너 케니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유족으로는 그의 손자 안젤리카, 도노반, 도미닉, 가브리엘, 그리고 세라피나가 있습니다. 로버트슨은 최근 김건한 협력자인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그의 14번째 영화 음악 프로젝트인 꽃의 달의 살인자들을 마쳤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태어난 로버트슨은 그의 고향 도시 시내의 유대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식슨 네이션스 리저브의 오크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6년 후 로커빌리 스타우니 호킨스의 지원 밴드인 호크스에서 드러머 네번 헬름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이 로버트슨이 나중에 미래의 밴드 동료인 닉 단코, 리차드 마누엘, 그리고 가스 허드슨을 포함한 그의 로클룰 교육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로버트슨은 1965년과 1966년에 그의 전설적인 고인 일렉트릭 투어에서 밥 딜런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우드스톡으로 이사한 로버트슨과 그의 밴드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을 밴드로 바꾸고 다음 해에 그들의 중요한 뮤직 프롬 기핀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딜런과 함께 획기적인 지하 테이프를 녹음했습니다. 로버트슨이 작곡한 클래식 곡 더 웨이트가 피처링한 이 앨범은 여전히 록 역사의 변곡점으로 여겨집니다. 1969년 더 밴드는 로버트슨이 작곡한 Up on Creep Door Creep과 똑같이 쿨 커버한 동명의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전설적인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공연했습니다. 1970년에 STAGE, SRAIT, 1972년에 LIFE, IS A CARN, IBAL, 그리고 더블 라이브 세트인 ROCK 업무 AGS를 포함하여 더 많은 앨범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더 밴드는 뉴욕의 와킨스 글렌 페스티벌에서 약 6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큰 록 콘서트 관객이 된 것 이전에 공연했습니다. 1976년 더 밴드는 추수감사절 밤에 PHE REST WALTZ 콘서트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과 작별했습니다. 딜런, 에릭 클랩튼, 머디 워터스, 밥 모리슨, 일영, 조니 미첼을 포함한 게스트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윈터랜드에서 그룹에 합류했고 세계 2위 레코드 박스뿐만 아니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콘서트 영화가 197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로버트슨과 함께한 더 밴드의 7번째이자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은 1977년에 발표된 ISLANGS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늘 다이아몬드의 LOVE ACTRICHIV 앨범을 제작했고 로버트슨이 그 전에 다이아몬드의 PAUTIFULMYES를 지휘했기 때문에 그들의 창조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로버트슨은 또한 영화 음악에 진지하게 참여한 첫 번째 로클룰 롤러들 중 하나로서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게리 부시와 도기 포스터가 주연한 1979년 영화 CARNI의 소스 음악을 공동으로 쓰고 제작하고 출연하고 작곡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ITS 더 Way Than You Use IT를 포함한 스코세지의 RAGING BULL의 리고파레옹 KING 업부 COMEDI 1983 그리고 TH 컬러 오브 MNUI 1986을 위해 음악을 만들고 제작했습니다. 로버트슨은 클랩튼과 공동 작곡했습니다. 로버트슨은 1987년 게스트 피터 가브리엘과 유이가 피처링한 그의 셀프 타이틀 앨범으로 솔로 앨범 데뷔를 했습니다. 이 앨범은 SOMEWHERE 다운 더 크레이지 RIVER 트랙을 포함했고 골드로 인증되었고 그래미 후보에 올랐고 그의 모곡인
캐나다에서 여러 주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솔로 앨범인 1991년의 STYLYVIE를 이은 율 리언스의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들 중 일부가 피처링했고 두 개의 그래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1994년 더 밴드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시상식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습니다. 로버트슨은 데리 레빈슨의 JIMMIHLLIWOD를 작곡했고 잭 니콜슨이 주연하고 션 펜이 감독한 TH 크로십 지휘의 이하를 띠에서 연기하며 그의 영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콜세지의 CASIMO를 위한 사운드 트랙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그 예술가는 계속해서 솔로 음악을 발표했고 2016년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회고록인 TSTIMONI를 썼습니다. 이 책에 기반한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ONCE와 브러더즈 라비 라버천 언드 더 PAND는 2019년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고 풀로에서 스트리밍되었습니다. 2019년 로버트슨은 그의 6번째 솔로 스튜디오 앨범 SINEMETIC를 발표했고 스콜세지와의 작업은 영화 TH IRISHMAN의 원래의 악보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로버트슨은 TSTYE의 협력자 조언자 저는 그를 위해 똑같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영화 제작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만나기 훨씬 전에 그의 음악은 저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 제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밴드의 음악과 로비 자신의 후기 솔로 음악은 이 대륙의 중심인 전통과 비극 그리고 즐거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거인이었고 예술 형식에 대한 그의 영향은 심오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라고 스콜세지는 덧붙였다. 꽃 대신 그 가족은 새로운 우드랜드 문화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대강 6개국에 기부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